그 이제 시각화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 시크릿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시크릿 하면은 보통 이제 네. 끌어당김의 법칙 네.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작가님이 이제 책에 쓰신 걸 보면은 네. 시크릿의 핵심 원리는 감사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시크릿이라는 건 뭐냐면 비밀이에요, 네. 비밀. 그쵸. 비밀은 뭐냐면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부자들은 이제 공산주의처럼 이제 모든 이제 노예들을 네. 전부 다 자신의 어떤 권력에 복종하기 그쵸. 위해서 이 모든 이 중요한 책들을요, 어디다 다 사장하고 묶고 막 그쵸. 이렇게 비밀 문서를 어디 저기 지하에 그런 데다가 막 묻어놨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거나 글자를 알아서 만약에 생각을 바꾸면 부자가 된다라는 딱 이 말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반란을 그쵸. 하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내 통제 하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찰스 헤널 그 불을 여는 마스터키 성공을 네. 여는 마스터키도 보면은 그 책을 어느 사람이 전부터 다 그걸 회수를 해서 못 출간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고대 바빌론의 어떤 그런 어떤 부에 관한 책들 전부터 다 숨겨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을 논다 보니 이제는 21세기는 전부터 다 열려있는 세계가 하나로 되는 인터넷으로 묶어있는 시대라서 네. 이분이 이제 미래를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은 미래가 꿈이 이렇게 직감으로 마음으로 와서 보여줘요. 이걸 해라. 근데 그걸 하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역경이 따라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 우울증에 뭐에 바닥으로 내려가지만 네. 그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내면에서 아까 잠재의식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직감이. 그거가 있으면요. 뭐 사업이나 이런 뭐 돈이 없어도요. 이게 감사.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건 미래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그것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거잖아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아인슈타인이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현상에 있어가지고 미래에 있는 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감사해버리면 이 잠재의식,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성이 네. 감사를 하면 그게 풍요잖아요. 이미 있다고 인정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요로운 거죠. 있다고 인정한 거니까. 내가 그쵸. 지금 만약에 영화를 네. 촬영해야 되는데 10억이 없어. 그럼 그 있다는 걸 인정하고 뭔가 촬영을 하려고 막 버려요. 그러면 이게 잠재의식이 이게 자면서 제가 수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상상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 라스라는 그 망상 활성계의 모든 네. 거, 영화 촬영에 관련된 그 10억 원어치의 모든 거를 이 사람한테 줘요. 네. 왜? 미래가 이 사람의 꿈이 이 사람한테 이미 있다고 이 사람이 감사하면 네. 그래서 제가 감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네. 감사 메모 책에도 썼지만 네. 이게 그래서 이미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나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 세계인한테 이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이 지식들을 전부 다 폭로할 거야. 많은 사람들 다 부자가 되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이 의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런 거죠. 잠재의식이 우리 창조할 때 이미 다 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뭐 엄마 자궁에서 나왔는데 네. 옷 줬고 호흡 줬고 그 다음에 손발 줬고 다 줬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다 이미 준 거예요. 그럼 네.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있는데 없대요. 맨날 돈이 없는 게 물질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호흡이거든요. 만약에 네. 이 호흡 끊겨지면 우린 이 세상에 1초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사를 사소한 데서부터 이제 이런 답을 실천한 거예요. 왜? 책 모든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네. 이 사람이 고대 책을 이제 그 딸이 막 갖다 준 것에 그 저기 감사 저기 부를 부자가 되는 가장 네. 과학적인 방법에 보면 네. 월테스가 그 사람이 감사. 그러니까 비밀이 감사였는데 노예들은 네. 감사를 못해요. 왜? 가난하거나 병이 든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해요. 그쵸.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어때요? 전부 다. 오면 욕, 힘들다. 막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원질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네. 감사는 되게 파동이 높아요.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밑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계속 밑에 있는 거죠.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 모든 문헌에서 보니까는 전부 다 감사하래. 네. 감사하고 사랑이 진동수가 높으니까는 그거 하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시크릿이라는 그런 그 책을 이제 영화하면서 모든 것에 다 감사를 해버렸어요. 그냥 이제 사이토 히토리가 저기 일본의 개짜부자잖아요. 네. 납세 많이 하는 사람. 네. 그 사람도
아이, 맨날 맨날 그 입에서 하루 종일 지금 뭐 억만장자가 된 상태에서도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운이 좋아, 하루 종일 처음 번 운 좋아. 그러니까 약간 이분들은 약간 그 우주의 기운을 아는 끌어당김.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나 약간 좀 뭔가 선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마음이 행복하냐면 그 연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연불이 화건이에요. 진리의 말을 계속하면 우리가 생각이 올 수 있어 없어요. 네, 네. 안 좋은 생각. 올 수가 없죠, 그럼. 그래서 만약에 사고를 당할래도 이 진리가 탁 막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리가 나를 구원해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파동이 만약에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하려고 무슨 생각이 들어서 딱 했는데도 내가 그 순간에 아버지, 이렇게 뭐, 주님,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안 좋은 상황도 어떻게 불가사의한 기억,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약간 행복하고 그 교회나 이런 뭐 어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공하는 이유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해달라 해달라 우리 아이 붙어달라 네. 막 그러면서 막 좋은 어떤 그런 기운이 좋은 데 가가지고 막 빌고 빌고 네. 근데 그걸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이 잠재의식의 원리예요. 잠재의식은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게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서 믿게 돼요, 사실로. 그래서 잠재의식은 사실만, 사실이라고 믿는 것만, 그걸 해줘요. 현실에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뭐 나는 부자다. 나는 뭐 행복한 부자다. 이랬지만 잠재의식 깊은 곳에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죠. 아, 마트에 갔는데 할인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맨날 돈 세면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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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다, 없다. 다른 사람의 비극. 없다, 없다. 이걸 계속 확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재의식에서 없다가 진실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천 원이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천 원이래 거기 있는 천 원에 있는 지폐에서 물고기에 네. 태계 이왕 이 선생님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기 벤자민 플랭클린 100달러 있는데 네. 그분이 되게 약간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정치를 잘하게 됐냐면 네. 감사 적을 감사로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감사를 이게 떠올리자 해서 지폐에 네. 넣고 다니는데. 이제 우리가 집회를 보더라도 심사임당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한글을 안 줬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회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만 원이나 있네 이걸로 뭘 할 수 있네 이런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라는 것도 약간 이 말이 훈련이 돼야지만 감사가 탁 튀어나오는데 소로 씨가 어렸을 때 우리가 다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네. 전부 다 싸우는 것만 봤어요. 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 서로 부부가 감사합니다. 이런 집안이 있었을까요? 전쟁 통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감사라는 그런 단어를 뭐 교회나 가야지만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결핍이 네.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한 거냐 테이프처럼. 그러면 만약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1이 있다. 그러면요,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상쇄시키려면 긍정 33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짜증나. 이 말을 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행복할 이유를 한 33가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이 있고 지금은 숨이 붙어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진실이 돼버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그러지만 네. 뭐든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막 돌리는 걸 보면 테이프처럼 돌아가요. 막 밖에서 나오는 막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막 남들이 한 얘기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없는 거야. 내 진짜 참나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참나를 만날 참나를 나의 얘기를 들으려면 고요한 아주 조용한 때 내면 깊숙이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요. 네. 이게 파동이 되게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감사하다고 하니까 후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워낙 탁 이렇게 전환이 돼서 기적의 1초 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순간에 바로 감사 이렇게 외쳐버리면 감사해야 되네 하면서 지금 나 살아있어 하면서 이제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약간. 그래서 시크릿의 원리가 왜 감사냐면 네. 그 시크릿에 나오는 출연자들은 그 감사를 아침부터 눈 뜨면서 시작하는 거죠. 네. 감사하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발을 떼는 순간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한 8년 동안 미라클 모닝 하면서 네. 그 아침 저녁으로 감사 메모를 그거를 제 루틴이에요.
남들이 뭘 하든 저는 그걸 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즘에 이제 행복에 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에 걸렸건 지금 불행한 상태이건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매일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섯 가지 감사할 점을 일기장에 적는 거예요. 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는 행복이 주어졌지만, 지금 살아있는 행복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어쨌든 성장에 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더 성장해서 계속해서 어떤 큰 어떤 위치에서 남한테 공헌하기 위해서는 노력,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책에서 다 감사를 강조하고, 저도 감사 메모 책에다 썼지만, 감사라는 건 뭐예요? 감이라는 건 느낄 감자거든요. 네네. 모든 일에 다 느끼는 거죠. 근데 어떤 그냥 어떤 사물이 있어요. 그냥 책이라는 사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있다가 움직이는 어떤 감정을 실어줘요. 감사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감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옆에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여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옆에 주변에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만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감사하거나 성장하는 사람들은 맨날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게 이게 일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가족이 감사하게 돼요. 그 아이도 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야 감사한 거 한번 세 가지 접어서 거실에 한번 붙여볼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몇 번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튀어나와서 아이도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이제 시크릿 하면은 이제 보통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작가님은 시크릿 핵심 원래 감사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감사해야지만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라든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10억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주머니를 보니까 1,000원밖에 없어. 이 1,000원을 딱 봤을 때 이제 10억을 가질 사람은 감사한다라는 거고 10억을 못 갖는 사람들은 에이 1,000원밖에 없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져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에너지예요. 돈도 사람의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모가 막 싸우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돈이 가다가 그 집에서 나와요. 그거 진짜 깨달은 분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막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부가 막 싸우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은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이 쌓이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근데 천 원이 10억하고 이게 가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에너지예요. 아, 같은 돈이다. 돈이에요, 돈. 근데 이 돈을 보고 내가 10억은 천 원짜리가 엄청 많은 몇 천 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다고 생각하고 이 천 원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똑같은 돈이에요. 천 원으로 그냥 종이 지폐인 거죠. 이 지폐로 내가 천 원으로 만약에 불쌍한 사람 어떤 뭔가를 사줘요. 그러면 그 가치는 10억을 넘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10억이 있는데도 나는 저 100억 번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덜하네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하면 10억을 벌어도 그때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 원이 있을 때 내가 이 천 원을 쓰면서 돈 정말로 고맙다. 정말 나를 살려주고 뭔가를 먹여주고 근데 요즘 너무 풍요롭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쵸. 우리가 이게 풍요로운 건 우리 그런 어떤 정종 회장이나 이런 그런 우리의 전 세대들이 너무 이렇게 잘 우리나라를 그런 이런 시크릿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영적인 부분은 이제 어떤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물질이 너무 풍요하니까 이런 정신이 자꾸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걸 그 종이 한 짝이랑 이 마음에 있는 무한한 어떤 그런 영적인 영역은요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언을 하고 10억 벌 수 다 금방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이 10억은 많을 거야. 저건 내가 못 가져.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잠재의식이 어떻게 해요? 예스 맞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뭔가 천 원이 있을 때 요걸 갖기 위해서 의도도 세우지도 않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남의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 간절하게 정말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기여하고 싶다라는 어떤 사업을 해서 뭔가 기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요. 그냥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건 뭐냐면 그 10억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릇이 되는지 딱 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감사하고 있는 거 보면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더 큰 부를 얻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그냥 나만 먹고 살래 하면 그냥 그 사람만 사는 거죠. 근데 인간은 마음속 깊이 전부 다 성공하고 싶어해요. 성장. 그것이 인간이 태어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장해서, 그러니까 성장 모든 인자, 그러니까 씨앗을 태어날 때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 되어가면서 성장하는 존재, 큰 사람은 크게 꿈을 꾸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지금의 여기에 만족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10년 후,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봤을 때 지금의 50년 후에서 지금을 봤을 때 모든 게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쓰는 언어도 바뀌어 있을 수 있죠. 그 지금 우리 막 인터넷에서 쓰는 언어 거의 우리가 학교 때 못 배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3000년 후에는 지금의 모든 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에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조금 더 내가 성장하길 바라면 그것을 의도를 정하고 상상을 하고 내가 하겠다고 확언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꿈을 이루고 이루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종이에다 안 써요. 이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써요. 그거를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주변을 그렇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강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미라클 맵이나 뭐 비전 보드 이런 걸 계속 하라는 이유가 이제 이게 훈련이 되면요 이제 떠올리기만 해도 이루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잠재의식의 이미지가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는데 여기다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미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기 전에 전부 다 내 인생이 전부 다 파노라즘으로 쫙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예요. 우리가 지금 홀로그램이라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무의식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 과거에 우리가 본 프로그램들이죠. 과거에 부모들이 했던 친척들, 친구들. 뭐 우리 과거에 했던 선생님 말. 그런데 여기에서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 필름을 다른 걸 끼워야 되죠. 근데 이건보 우리 선생님은 지금 뭘 끼웠냐면 계속 책을 읽어서 하루에 한 권씩. 그랬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엄마가 한 말이 틀렸다네? 엄마가 벌었던 그런 수익을 내가 초과할 수 있다네? 그 방법은 이거 있겠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해보면 되겠다네?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면 되겠다네? 하면서 배우신 거죠, 계속. 책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런 시크릿이나 이런 뭐 상상 감사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거기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쵸.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도서관이나 이런 거에 책을 찾아서 보시면 이게 시크릿의 원리는 그냥 체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책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그 책에서 이제 말과 상상력이 시작하면은 상상력이 이긴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런가요? 뭐 있었어요? 10억을 벌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그렇죠. 10억을 번 걸 상상한 것과 아니죠. 아니에요? 아 그것도 맞아요. 네. 자, 10억을 번다고 상상했는데 내면의 깊이에 나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 네네네. 지금 막 이렇게 이런 막 상상하는 거죠. 네네. 집안에 막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은 저러고 있는데 난 이 이미지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잠재의식에 그게 10억이라고 외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여기 이 잠재의식 깊이 박혀 있는 나는 없어, 나는 없어. 이 아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봐봐요. 지금 이제 뭐 하나 떠올려봐요. 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기억, 좋았던 기억 한번 떠올려봐요. 좋았던 기억이요? 딱 하나 떠올려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일단 떠올렸습니다. 떠올렸어요. 그게 뭘로 보여요? 뭘로 보인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이죠. 그렇죠. 네. 말로 보여요? 아니죠. 하나도 생각 안 나죠? 이미지, 사진이에요. 그래서 시각화를 할 때 사진을 떠올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동영상 아니에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누구랑 헤어질 때 만약에 연인이 슬픈 건 그 좋았던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상상하면서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지워야죠? 빨리 잊으려면 그걸 지우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어떤 연인을
딱 붙여야 되는 거죠. 네네. 내가 원하는 상.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할 배우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질지 모르고 그냥 아무나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상이 뭔지를 적거나, 그런데 이제 적으면 말로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정말 원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딱 붙이거나 아니면 그 원하는 특성을 쓰면요, 그 이미지가 마련된 사람이 나타나요. 그거는 모든 창조 시크릿의 원리예요. 감사죠, 감사. 왜? 감사라는 건 뭐예요? 아까 지금 과거를 떠올렸을 때 안 떠올렸는데 지금 이미지를 떠오면서 웃으셨어요. 그 제가 기분 좋은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감정 지금 이미지 뭐였어요? 이미지요? 네. 대학 붙었을 때. 그래! 네. 그럼 대학 붙었을 때 이미지 뭐가 떠올랐어요? 뭐 전화 받았을 때 축하합니다 이런 거였나? 아니면 그거였죠? 합격증. 합격증 이거 번호. 딱 그거 보였죠? 네. 그럼 어떻게? 앞으로 입사를 하고 싶다. 대기업에 입사. 그럼 거기에 내가 2350번 이권복 합격! 그래서 우리 애도 그렇게 대학 갔어요. 꼴찌했던 애가. 야, 아니, 진짜 딱 그 이제 시키셔가지고 해보니까 이 상상하고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미지가 없이는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창조를 하려면 어떻게. 그래서 부자나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의도로 창조해요. 그래서 저도 모든 걸 다 창조해버려요. 어디 가서 날씨도 다 창조해버리고 가기 전에 시각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밑에는 아무도 뭔가 접근을 못해. 미사일도 접근을 못해. 왜? 이 사람 안에는 이게 에너지에 그게 닫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거의 감마파죠.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 도파민, 뭐 엔도르핀, 다이돌핀 다 나와서 이 사람 안에 감마파가 돌고 있으니까 이 안 좋은 이 의식의 낮은 차원이 못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그 히말라야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기 좋은 데 가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좋은 기운을 많이 넣기 때문에 가서 앉아서 있어만 봐도 그냥 좋아, 생각이 싹 비워져요. 그래서 뭐 이승엽이나 이런 사람들도 북한산에 자기 기도바 있죠. 그렇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비법에, 그게 시크릿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책에서 안 얘기한 거, 비밀을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은 진짜로 적발 백발백중인 거죠. 재밌죠. 아, 재밌어. 진짜 재밌네요, 이건. 그래서 진짜. 저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도 오고 그러면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해 주면 작가님 만나서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 행복해 주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이때까지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이런 걸 다 듣고 이제 그게 이제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프로그램 돼서 제가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일 저한테 이렇게 녹음해서 달라고 그래요. 네네.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십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이게 자기가 바라는 특성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기도문으로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녹음해서 저한테 던지라고 해요. 그럼 한 달 후에 여성시대에 출연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런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에 부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은데 저는 또 그 자리에서 감사할 거. 지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지금까지 감사했던 걸 50가지 써버려요. 그러면 그걸 쓰면서 다 치유돼요. 근데 또 얘기해도 보면 좋은 점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이제 시크릿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당기고 싶은 건 다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 좋은 거는 파동이 기분이 좋은 거죠. 네네. 아까 대학에 합격하면 막 있잖아. 막 날르잖아. 애들이 막 날뛰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어떤 깨달으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이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판단도 없고. 왜냐면 편견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해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 하면서 또 다시 막 뛰어놀고. 그리고 뭘 하든 엉덩이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버리잖아요. 이것이 원래예요. 아이들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일단 노화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야,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프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파동이 높은 거에 있잖아요. 그럼 이미 결과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딱 붙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끌어당김이라는 건 뭐냐면 중력이잖아요. 네. 뉴턴이 말했듯이 비슷한 물체는 같은 걸 끌어당기고 계속 원심력을 해서 이렇게 지구에 있는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지금 되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막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자석처럼 털려붙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 끌어당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라는 말을 계속 외치고 있으면 그런 사람 안 와요. 왜? 아까 에너지가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전부 다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에너지 주변에 뭔가 안 좋은 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잘 가는 거죠. 왜냐면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 때 그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하루에 사람들이 6만 가지 생각하는데 4만 5천 가지가 부정적이래요. 그 4만 5천 가지는 어저께 했던 생각의 반복.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다르려면. 책을 읽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걸 한번 실천해보는 거죠. 작게. 예를 들어 제가 기적 1초 습관에서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게 두려움도 많고 뭐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점프 한번 하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점프 나 달리기 했네 성공 이러면서 이제부터 성공 습관을 이제 잠재의식에 딱 장착시킨 다음에 그러면 한번 했어. 그러면 이게 너무 쉬운데? 그래서 거기 습관의 재발견에 스티븐 기스가 팔굽혀펴기 자기 전에 하나로 해서 그 사람 막 엄청나잖아요. 네, 그 책에. 근데 그게 그런 작은 습관을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거와 반대되는 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출근할 때 이쪽으로 출근해서 오늘 이쪽 길로 가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뭔가 직감으로 행복할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로 갔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있을 때는 변화가 없어. 네. 그럼 다른 길로 가면 여기에서 나의 인연, 평생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제와 다른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새로운 그런 어떤 삶으로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가슴 뛰는 삶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 주셨을 때 이제 과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과거 경험한 것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를 떠올리기가 어떻게 보면 쉬웠는데 자 그럼 미래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니까 미래는 이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면은 미래는 이제 우리가 뭐 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으니까 떠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비전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죠 일종의 보조수단으로서 도움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 씬을 자꾸 내 머릿속에 그렇죠. 잠재의식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에너지 주파수 감사로 맞춰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김승우 회장도 돈의 속성, 뭐 이런 거, 이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분도요, 그 시각화의 달인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맨날 이런 거 막 만들고 붙이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 느끼고 감사하고 막 이런 거를 본인은 그런 것만 했다고 하세요. 그 생각의 비밀이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도 근데, 실제로 수업 들으셨잖아요. 사관학교에서.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몇 번 얘기했냐. 네가 원하는 걸 종이에다 쓰라. 근데 거기다 종이에다 쓰는 게 잘 안 떠올리지잖아요. 과거는 그쵸. 이미 행거인데 미래가 안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이미지를 봤을 때 가슴이 떨리는 이미지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뭐 도시에 막 저기 어디 뉴욕시티에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뉴욕 붙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숲을 붙여요. 제가 이렇게 숲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치유센터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치유숲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어떤 워크숍이나 어떤 근데 자기가 혼자 하려면 잘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좀 안내해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되었을 때의 감정, 그 다음에 좋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성들, 이런 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가 이제 그 끌어당김의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는 거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거와 비슷한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 이렇게 써가지고 확언을 쓰는 것들이 안 좋은 건 안 오고 좋은 것만 오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렇죠. 이렇게 하자. 이거 이 상태는 그러면 이미 그런 이미지들이 내 잠재의식 속에 확실히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죠. 자주 보면 이제 오게 되는 에너지, 뭐 주파수 이런 게 다 맞춰진 상태네요. 그럼. 네네. 그래야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나는 잘 될 거야 이 책에 나오는 이게 이제 다락방 이지성 씨가 쓰신 그건데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 듣기를 바라는 말이 뭔 것 같아요? 부모님 듣길 바라는 말이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부모한테 야 너 머리꼬리 그게 뭐냐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어렸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내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뭐 잘했다고 했을 때? 또? 네, 또? 잘했다? 네. 사랑한다 했을 때? 그렇지. 네. 근데 많이 해주셨어요? 네, 뭐 저는 뭐 해주셨어요? 네. 오, 공부가 그러면 되게 훌륭한 가정에서 잘하셨네. 네, 그래요? 또?
근데 저는 사실 그런데 그런 걸 결핍이 잘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잘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너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괜찮아. 너는 충분히 멋진 아이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아이야 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요. 사랑해 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 내가 막 이렇게 어떻게 인상을 쓰고 있더라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예를 그쵸. 들어서 나중에 와이프를 만나겠다, 뭐 여자친구를 만날 때 그 여자친구가 나의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그쵸. 다 나의 안 좋은 모습까지. 그쵸. 그거를 사람들이 원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한테 긍정이라는 말을 왜 해야 되냐면 부모랑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하고 평생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죽을 때 자식 안 데려가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와이프 데려가는 거 아니잖아. 네네. 죽을 때 누구랑 가요? 나 혼자 가는 거죠. 나 혼자 가죠. 네. 나 혼자 가는데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혼. 그치, 영혼이 있죠. 영혼, 그 마음.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그 무한지성이 있는데 그 무한지성이 자신한테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어,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한지성이 듣고 있는데 오늘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난 가치가 없어. 좀 나 좀 뭐 좀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지근성이죠. 약간 구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래. 그럼 어떻게 해? 이거는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멘탈과 보드 셰프가 얘기했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뭔가 커트를 당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막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난 잘 될 거야. 난 승리할 거야. 나는 뭐 성공할 거야. 난 반드시 잘 되니까 저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그들의 생각이야 하고 탁 커트를 해버려요. 그래서 긍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륜스님도 이제 이게 모든 책에서 운명을 바꾸는 말이 긍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만 주식이 폭락해서 다 없어졌다. 그래 괜찮아. 이 말, 그때 아까 잠재의식에 바꾸는 가장 그 말이 괜찮아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왜냐면 난 잘 될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막 난 또 왜 이랬지 하면서 막 자책하고 막 다른 사람 얘기 들어와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와서 이 말이 없으면요. 그냥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려요.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 그러니까 어떤 좋은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부모한테 어떤 뭐 커트를 안 당하거나 어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긍정의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게요. 권보가 넌 잘 될 거야. 넌 진짜 잘 될 거야. 심히 잘 될 거야. 진짜 잘 될 거야. 너는 인류 역사상 너보다 더 잘 풀린 일이 없는 역사상의 인물이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다시 들어봐.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두뇌하고 심장 속에 각인시켜.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이게 부모가 그걸 테이프로 잠재의식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계속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겠죠, 그럼. 아,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원하는 게 그 칭찬이에요. 제가 1번에 칭찬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저기 뭐지? 가서 이렇게 뭐 보고서 냈다. 그러면 상사들이 어때요? 이게 뭐야, 이거? 이대리. 가서 다시 와! 하면서 여기서 찢는 모습 보면 어떻게 잠재의식이. 멘탈 갑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게 되겠죠. 무너지죠. 막 저녁에 또 이제 그래서 무너지니까 감사하지 않고 교훈을 그쵸. 배워야 되는데 또 술 먹으면서 그쵸. 누구 그 사람 던진 사람 씹고 그러면 그쵸.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험담하고 악순하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일어나면 기분 나쁘고 가기 싫고 또 가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저기 엄청나게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멘탈 갑으로 치려면은 그냥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얘기했듯이 연료를 주입해야 돼요. I like myself. 난 나 자신을 사랑해. 그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아까 7만 가지 내가 봤을 때 하루 종일 부정적인 사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가요. 자, 연구 결과에 이게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이미지를 딱 해놓고 사람들, 부정 하나, 이게 되게 좀 험악한 그런 이미지 놓고 긍정적인 메시지 이렇게 이미지를 세 개를 넣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실험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만 부정 여기에만 이미지가 가 있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날 때 맨날 그 밖에 현실에서 봤을 때 뉴스 보죠. 그다음에 막 도로 다면서 막 사람들 소리치는 거 보죠. 막 싸우는 거 보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걸 보겠어요. 그때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겠죠?
그러는 사람은 성공하고 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상황이 밖에가 어쨌든 막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밀렸을 때 막 차 안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 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인간이 왜 그렇게 부정 편향이 심하냐면요. 네. 그 인류의 그 유전자가 그렇게 프로그램돼 있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랑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누구랑 같이 가는 그 이건복 선생님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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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은 누구예요? 근원이요? 뭐 인류의 근원이 뭐 인류의 그 그날 최종 그 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들고 지금 이 이건복 잠재의식 얘기하니까 이건복 선생님은 이후 땅에 있어 이렇게 밟고 있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존재는?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네. 가만히 있어도 말을 하시고 자고 있는데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숨쉬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본인이 숨쉬는 거 제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쉬어지는 거죠. 네네. 생각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 본인이 저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보고 있는 것도? 네.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을 알면요. 이걸 알면은 그걸 알면은 그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그걸 바꿔버리면 잠재의식이 95%고 5% 의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부정편향이 있냐면 자 이건복 선생님의 조부모 있죠. 네. 엄마의 엄마. 네네. 증조할머니의 고조할머니죠. 네. 고조할머니의 위에 더 할머니 있잖아요. 네. 그 할머니의 그 할머니가 선사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맨날 수렵하고 채집하고 막 그랬는데 네. 막 맹수가 나타나서 막 그쵸. 사람 네. 배고프면 잡아먹잖아요. 그쵸, 네. 막 전쟁할 때도 네. 인형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상들의 그런 유전자가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그쵸, 내려오는 거죠. 네, 내려오죠. 네. 네, 그 DNA에 네, 의해서. 네, 네, 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부정, 긍정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부정에 더 이렇게 잘 보이냐면 네. 왜 그랬겠어요?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나는 그때 네. 신서처럼 나는 괜찮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겠죠. 다 죽었겠죠. 네. 그래서 flight or fight 그거 있잖아요. 도망가느냐 아니면 네. 그거 하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남자들이 힘센 족장들은 그런 맹수와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힘센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여자들도 그렇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남자들이 뭔가 더 많고 힘이 세고 그래서 몸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유전자로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우리는 지금 시대는 모든 게 다 안전해졌어요. 그쵸. 누구한테 쫓길 네. 일도 그쵸. 없고 다 안전한 네. 그런 집도 있고 보호받고 했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자다가 뭔가 텅 소리 들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응이 이게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죠. 그것이 유전자가 이미 있는 거예요. 파충류의 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이제 우문투 이제 뭐지 뭐라 그러지? 그거 뭐 있는데 아미그달라, 아미그달라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이거를 관장하는 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각화, 이게 서드 아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잠재의식을 바꾸려면은 반복 계속 해줘야 돼요. 사실이 될 때까지. 그게 이제 브루스 립튼 박사가 얘기한 잠재의식을, 그러니까 확언을 한 번, 한두 번 해서가 아니라 될 때까지.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이나 뭐 킬리치 회장이나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아침마다 의도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고 확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윽! 하는 소리에 내가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지금 어떤 좋은 기분에서 자꾸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끌어당김이 내 꿈이 이렇게 올라다가 아까 돈이 올라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도 적절히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적절히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야지만 잠재의식이 잘 작동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 내 안에 모든 창조가 말로 이루어지니까 이 말을 내 안에 잘 될 거라는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말이 없으면 그런 어떤 외부에서 침입하면요. 네. 저 사람 말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권력자나 강한 사람이나 내가 되게 신뢰하고 되게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을 그쵸, 믿어버리면 그쵸, 그 말이 그쵸. 나한테 들어와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약간 가족이 약간 좀 그런 게 많은데 그쵸. 그래서 그쵸. 성공한 사람들은 뭐 대항 안 한 적 없다 그러잖아요. 가족을 뛰쳐나오거나 네 맞아요. 뭔가 네. 그래야 돼요. 왜냐면 잠재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은 한 번에 확 깨야 되거든요. 그쵸, 환경을 그쵸. 바꾸거나 이민을 갔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켈리치님하고 김성호 회장님도 그렇지만 외국에 가서 네. 이민을 가셨기 네. 때문에 어떤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진짜로 정말로 내가 지금 확 바꿔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과감한 행동을 한 번에 해버리면 진짜 빨리 바뀌어요.